수많은 화장품들을 다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정리 중. 립스틱 존도 요렇게 많은데 얘네들이 대부분은 유통기한이 지났을 거예요. 보내줄 아이들은 보내주겠어요. 설치는 아주 빨리 끝났는데요. 이미 손톱이 나가버렸어. 이거 막 하다가 호잉.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저의 방입니다. 이제 진짜 이사가 일주일도 안 남아가지고 좀 잔짐들을 정리를 해놔야지 제가 이사하기가 훨씬 수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베란다 밖에 쪽에는 제가 그 언박싱 했었던 자취템들을 살짝 넣어놓았고 이제 저기에 가득 차있는 저 짐들을 저거 이렇게 원래 더럽게 쓰진 않거든요. 정리를 살짝 하다 보니까 저렇게 좀 지저분해진 건데 근데 여기 있는 짐들을 다 좀 정리를 싹 해서 그래서 가져가기 편한 상태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안나를 보고 있고요. 안나를 보면서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이제 이 양키 캔들을 버려야 되는데요. 2, 3년 정도 쓴 것 같아요, 요거 하나로. 이제 향이 더 이상 나지 않고 분리수거를 해서 버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분리수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를 제거를 해주고 담가줄게요. 여기 옆에는 이렇게 따라 버릴, 촛농을 따라 버릴 이 종이 박스를, 종이컵을 준비해뒀고요. 여기에서 촛농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기다가 부어서 버려줄 겁니다. 이 양키 캔들이 생각보다 분리배출하는 게 좀 번거롭더라고요. 저는 무드등 대신에 얘를 항상 켜놓고 살기는 했는데 고민 좀 해봐야겠어요. 가서도 저거를 계속 사용할지. 그래서 중탕이 되는 동안 뚜껑에 있는 실리콘 마개도 칼로 이렇게 제거를 해가지고 분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제 얘도 서서히 좀 녹아가는 것 같거든요? 오, 쾌감이. 이게 이렇게 굳어버리면 일반 쓰레기로 바로 배출이 가능하고요. 이 유리잔은 제가 닦다 보니까 이거 그냥 버리기가 좀 아까운 것 같아서 이사 가서 수경재배 식물을 여기 안에 넣어가지고 화병으로 쓰면 어떨까 해가지고 챙겨가려고 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더 깨끗이 닦아가지고 화병으로 쓸게요. 이렇게 가방이랑 다른 수납한 것도 드레스룸에 또 따로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지금 정리를 다 해야 되고 이게 또 저의 가방 존이에요. 원래는 신발장인데 신발 수납장을 사가지고 안에다가 가방을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컬러들이랑 스타일들이 다 달라가지고 다 쓰는데 하나도 버릴 수가 없어요.
또 보부상이라서 이렇게 좀 큼지막한 가방들도 제가 보관을 하고 있고 얘네들을 어떻게 잘 수납을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런 데코템들도 다 재고를 할게요. 진짜 오래된 이 보일러 요거 가르려고 제가 여기다 걸어놨던 거였거든요. 이런 애들도 다 뽑아가지고 이제 집이 청소가 다 되어가지고 이삿짐만 들어오면 되거든요. 근데 일단 좀 어느 정도 수납이 되는지 이런 것도 보려고 제가 다시 왔는데 아직도 침대 가구 냄새가 안 빠진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청소하면서 날라갔나 봐. 어쩔 수 없지. 바닥이 타일이라서 너무 차가워. 여기 안에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생각보다 이 수납 공간이 조금 이렇게 낮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는 제 브러쉬들을 보관을 하려고. 각종 화장품 툴들? 이 새 집에 제일 먼저 수납하는 게 화장품이라니. 진짜 뷰티 유튜버답다. 지금 보니까 여기다가 스펀지도 이사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펀지들 놓고 하면 될 것 같고 이 위에다가는 약간의 패션 아이템들 여기까지 다 들어가겠네.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얘를 뜯어야 돼요. 집에서 가지고 온 귀여운 택배 커터칼. 여기 뒤에는 어떻게 여냐? 이렇게 보면은 송장 지우개도 있어요. 뭔가 있으면은 진짜 좋은 거? 그냥 커터칼로 해도 되고 송장도 떼어버리면 되지만 사실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더 좋은 그런 삶의 꿀템? 이거 날카롭지가 않네. 칼이 아니네 이거. 페이퍼 박스는 안 잘리고 이런 것들만 되는데요? 송장 지우개로만 쓸 수 있겠다. 아이고. 휴지통입니다. 리필을 좀 사놓을 걸 그랬네? 리필은 다음에 사놓는 걸로 하고 한 달 정도는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샤오미 거거든요? 영어로 사용설명서가 전혀 없네? 우리는 그림을 보고서 할 수 있는 민족이니까. 여기 전원을 켜고 짜란. 가득 찬 거 보이시나요? 여기 안에가 이렇게 가득 봉지가 찼어요. 여기 쓰레기통 버릴 때 이렇게서 툭. 그래서 화장실을 휴지통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가득 차면 알아서 밀봉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준다고 하길래 쓰레기 냄새가 안 날 것 같아가지고 얘를 구매를 했어요. 일단은 조금 더 써보고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쓰레기통 주제 되게 비싸네요. 여기 냉장고 실링을 뜯다가 만 것 같아서 제가 마저 뜯도록 하겠습니다. 끝! 이사 온 다음에 뜯을까? 이거는? 이사 온 다음에 뜯을 걸 그랬네. 오! 삼성 냉장고고요. 여기 아래에 냉동실 3칸. 이제 저의 다양한 식재료들과 밀프랩들이 들어갈 거. 이제 원래 공용 공간이었던 거에서 제 물품들을 찾아가지고 챙겨야 되는데요. 사실 다른 것들은 그냥 이삿날에 다 쓸어 담으면 되지만 여기에 있는 것들은 언니 거랑 엄마 거랑 제 거랑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제 것만 쏙쏙 골라가야 되거든요. 특히 영양제나 비타민, 막 다이어트 보조제 이런 것들은 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리 챙겨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깜빡할 수가 있어요. 이거 너무 많이 적혀놨네. 이거 맛있다고 막
먹었었던 파몰라이브 마그네슘 이걸 세 박스나 쟁여놔가지고 다 가져가야 돼요. 지금 여기 거실에다가 따로 또 빼놓고 있거든요. 박스를 미리 빼놓고 있어요. 그 이사 박스가 왔을 때는 까먹고 안 챙길 것 같아서 큰 박스 버리지 않고 모아뒀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의 다이어트 보조제들과 다이어트 식품들, 막 치아시드에 그 저당 케찹에 막 이것저것 싹 다 가져가서 거기서 생활할 겁니다. 아니 아직 커피나 차, 티 같은 종류는 담지도 못했거든요. 아직 영양제 여기 열어놓은 것도 다 안 담았고, 여기 영양제랑 다이어트 보조제만 잔뜩 깔아놓은 건데 박스가 하나가 찼어요. 오 마이 갓. 오늘도 짐을 옮기고 출근을 합니다. 요거 들고 버스 타야 돼요. 너무 추워서 여기 아래가 너무 차가워가지고 슬리퍼를 바로 갖다 놨어요. 요즘 계속 출근 중인 나의 방. 그래도 여기 방 문을 한번 빼고 갔더니 엄청 가구 냄새는 빠진 것 같은데요? 가구 냄새가 꽤 많이 빠졌어요. 오늘도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정리를 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마르찌 화장솜 이런 애들, 면봉. 약간 이런 거 떨어지는 거를 두고 못 보는 성격이어서 스펀지나 퍼프 같은 거는 엄청 쟁여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미니멀리스트가 살아야 하는 집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사이즈네요. 진짜 테트리스 하고 있거든요, 지금? 면봉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얘는 이렇게 넣고, 여기에 붙박이장이 있는데 이 밑에 칸에다가 속바지, 양말, 스타킹 이런 애들을 보관을 하려고요. 근데 이런 좁은 공간에는 수목을 잘 분리를 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바구니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를 챙겨왔습니다. 딱 좋네. 양말 옆에 놓고 스타킹, 속바지 하면 되겠다. 오늘도 바리바리 바리스타로 열심히 짐을 챙겨왔어요. 아 힘들어. 이거 이렇게 들고서 버스 타고 왔는데 너무 짐이 많아. 미리 사실 이렇게 갖다 놓을 필요가 없긴 하거든요. 다 반포장이사여도 짐을 싸가지고 가져오면 되기는 하는데 짐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 가져다가 놓고 한번 깔아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야 짐을 어느 정도 챙길지, 얼만큼을 본가에 놓고 다녀야 될지 감이 올 것 같아서. 대충 담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양말 존, 그리고 저쪽은 그 겨울 스타킹, 겨울 속바지, 약간 따뜻한 양말, 수면 양말 같은 것까지도 넣었고요. 여기에 스타킹, 얇은 스타킹이랑 반 스타킹, 요거는 속바지. 괜찮은 것 같아. 약간 딱 맞지는 않지만 요 양말 존. 그리고 미리 오브제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얘네들은 또 뽁뽁이로 싸가지고 이사한 날 옮겨야 되고 해가지고 미리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 캔들이라 그런지 약간 녹았네요. 뭐 이쁘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일단 그냥 깨질 수 있는 거,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갖다 놓는 의미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쪽에다가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리빙 박스를 놓고 거기에 잠옷을 수납하고, 이쪽에다가는 좀 큰 가방들을 보관을 하려고 해요. 이쪽부터 한 이만큼까지가 리빙 박스가 들어가면 가방이 몇 개가 들어갈까 이런 거 계산해 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다가도 뭔가 쌓아둘 수 있게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다 계획이 있어요. 어우,
택배가 하나가 또 와있네요. 벌써? 일부러 이것까지 옮기기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가 시킨 건데 아 이거를 뜯어놔? 이거는 친구가 제가 자취한다니까 선물 보내준 거거든요. 거울인데 되게 귀여운 거울이에요. 따라란 이렇게 생긴 거울인데 이거의 언박싱은 이사를 하고 나서 데코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잠시 보관을 해두고 지금 저는 짐을 여러 개를 싸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제가 미국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LA로 여행을 가거든요. LA 여행 짐도 따로 싸고 이사 짐도 따로 싸고 여기에 냅두고 갈 짐도 따로 모아놓고 그렇게 다양하게 일을 해야 돼서 아주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래도 슬슬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또 가면은 안에 새집 냄새도 나고 하니까 가자마자 좀 향기롭게 만들려고 제가 퍼퓸 사쉐도 엄청 쟁여놨어요. 가자마자 막 엄청 걸어놓을 거예요. 화장실이랑 주방이랑 침실이랑 이런 데 디퓨저나 이런 것들도 엄청 많은데 아 너무 쟁여만 놨네. 그 준비 기간이 너무 길었어. 배설물은 가져가야겠다. 선글라스, 아이프라이머도 가져가야겠다. 여러분, 드디어 이사 전날입니다. 두둥닥.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제 저의 아주 소중한 이 향수존 얘네들을 뽁뽁이로 싸가지고 패킹을 해야 돼요. 거실에 이미 저의 짐으로 좀 가득 찼거든요. 엄마가 지인분께 이사 박스를 빌리셔가지고 이걸로 좀 잔잔바리 애들은 제가 미리 패킹을 해놔야지 내일 좀 수월하게 이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걸로 화장품부터 챙기겠습니다. 엄마가 이것도 사다 줬어요. 포장용 박스 테이프. 진짜 꽤나 본격적이지 않아요? 이게 근데 이렇게 설치되는 게 맞나? 아 이렇게 해서 탁 하는 거구나. 제가 이렇게 시딩 박스 오면은 뽁뽁이들을 좀 모아놓거든요. 언제 쓸지 몰라서 얘네들을 이용해가지고 싸겠습니다. 너무 다행히도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요. 여기에다가 하나 또 얹고 그럼 되겠다. 굿. 얘는 이제 저의 주얼리 목걸이들이 있거든요. 이 정도면 테트리스의 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립스틱 타워들이 들어갈 차례입니다. 입주 시작. 원래 립스틱 타워도 진짜 많았는데 싹 다 버렸어요. 되게 많았던 립스틱들을 다 정리를 하고 아! 아무리 줄이고 줄였는데도 얘까지는 어떻게 못 줄일 것 같아서 이거는 일단 들고 가려고요. 어제 엄마가 먹고 남은 족발을 싸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걸 먹으면서 조금 기력 충전을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으로 얘 먹고
마저 싸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진짜 많이 깨끗해지지 않나요? 많이 치우고 있어요. 해리포터 틀어놓고 먹기. 소소한 힐링 시간이죠. 너무 힘들어서 이거 프레스샷이라고 이번에 무슨 올리브영에서 특가하길래 샀거든요. 이거 하나 먹고 그리고 콜라겐 하나 먹고서 다시 짐을 싸볼게요. 프레스샷은 이렇게 눌러가지고 가루가 떨어지면 흔들어서 먹는 거고요. 이것도 맛이 나쁘진 않은데 약간 딸기청의 물탄 맛? 그런 맛이 나고 슈퍼 콜라겐은 바이탈 뷰티 건데 이거 예전에 제가 바이탈 뷰티 콜라겐 먹고서 맛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근데 슈퍼 콜라겐으로 새로 나온 것 같아요. 막 약간 망고 맛 같은 게 첨가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훨씬 맛있어졌어요. 이제는 그냥 맛있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 아 근데 문제는 얘가 잘 아우 안 까져. 이게 너무 안 까져가지고 아 요거는 다시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안 까져서 제가 노란 고무줄 묶어가지고 땄거든요. 어, 따졌다. 너무 안 따져, 근데. 맛은 이 콜라겐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이게 그냥 딱 상의만 가져온 거. 티셔츠나 맨투맨 후드 이런 거는 포함 안 한 상이거든요? 안 되겠네요. 이거 다 못 걸겠다. 이거 진짜 많이 버려야겠다. 짜라란. 지금 상의류는 조금 정리를 해놨고요. 하다 보니까 좀 더러운 옷들이 있어서 빨래하려고 빨래감 따로 빼놨고 요거는 이제 서랍장에 들어갈 거라서 차곡차곡 넣을 걸로 정리를 해야겠어요. 지금 그냥 일단 다 무조건 개버렸습니다. 아직 니트류 막 이런 것들, 가디건류, 바지, 원피스 정리를 또 싹 해야 돼요. 와우! 아주 빡센데? 여러분 저는 깨끗이 씻고 정리를 거의 끝냈고요. 결국에 또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옷 정리하는 게 진짜 어마무시하네요. 이거 말고도 조금 더 있는데 사실 그것까지는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요 정도로만 패킹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싸놓은 다른 짐들이 또 있습니다. 방 안에도 조금 더 있어요. 제가 완전 떠나서 살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가 놔두고 갈 조금 더 사용할 제품들을 꺼내놨고 이사 사장님이 오시기 때문에 저도 잠을 자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이 아니지. 한 4시간 후에 이사를 제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